이식한 모발이 휴지기 탈모에 걸릴 수는 있어요. 휴지기 탈모라는 건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나 충격으로 머리가 빠지는 증상인데, 모발 이식 후 코로나 걸렸는데 괜찮을까요? 네, 괜찮습니다. 모발 이식하고 코로나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줘서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경우에 이제 휴지기 탈모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. 휴지기 탈모가 생길 수 있는데, 모발 이식과 탈모는 휴지가 탈모, 그러니까 이식한 모발이 휴지기 탈모에 걸릴 수는 있어요. 휴지기 탈모라는 건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나 충격으로 머리가 빠지는 증상인데, 이건 이 이벤트가 사라지면 회복돼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탈모가 일어난 분들이 드물지만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는 이 시기가 지나면 회복됩니다. 그래서 모발 이식했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많이 빠지거나 좀 영향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수술해 주신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점검 받으시는 것도 좋겠어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